최신 반도체 패키지 기판 트렌드 알려드림. 전자기기 속 여러 가지 선이 그려진 초록색 판. 바로 다양한 전자부품을 연결하는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PCB,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불려요. 여기 오른쪽 아래 캐릭터가 바로 삼성전기 기판을 상징하는 판이입니다. 기판은 전자기기의 여러 기능들이 잘 구현될 수 있게 부품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우리 인체의 신경망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인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를 패키지한다고 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불러요. 휴대폰 내부를 뜯어보면 작은 네모가 있는데 이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흔히 AP라 불리는 반도체고요. 이 반도체를 메인보드에 잘 연결해주는 것이 반도체 패키지 기판입니다. 반도체 칩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외부 충격에 망가지기 쉬운데요. 그래서 패키지 기판이 반도체를 보호하며 메인 기판에 반도체의 신호를 연결합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전기 대표 반도체 패키지 기판 FCCSP와 FCBGA로 알아봅니다. 근데 앞에 붙은 FC, 플립칩은 뭘까요? 반도체 칩과 기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첫째, 칩과 기판을 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 둘째, 볼 형태의 범프로 연결하는 플립칩 방식. 골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와이어 본딩 방식에 비해 플립칩 방식은 여러 장점이 있어요. 범프로 바로 연결해 신호 경로가 짧고 많은 입출력 범프로 연결하니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작은 폼팩터를 구현할 수 있어요. 플립칩 방식 패키지 기판은 주로 고밀도 반도체에 활용합니다. FC는 알았고 그럼 CSP와 BGA는 어떻게 다를까요? CSP, 칩 스케일 패키지는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즈가 비슷한 제품. BGA, 볼 그리드 어레이는 칩보다 기판 사이즈가 더 큰 제품을 뜻합니다. CSP는 주로 스마트폰용에, BGA는 PC에 쓰입니다. 또 어떤 기판이 있냐고요? 기판에 여러 개의 수동 부품과 반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패키징한 시스템 인 패키지 기판, 수동 소자를 기판 내부에 실장한 EPS, 인베디드 패시브 서브스트레이트는 반도체와 거리가 더 가까워져 노이즈를 줄여줍니다. 반도체를 기판 내부에 실장한 EDS, 인베디드 다이 서브스트레이트는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제품 조립을 용이하게 해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패키지 기판 제품이랍니다. 1991년 기판 사업을 시작한 삼성전기는 미세회로 구현 능력과 핵심 공정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쓰는 제품 안에도 삼성전기 패키지 기판이 있을 겁니다. 작은 부품이 만드는 더 큰 미래의 삶. 삼성전기가 함께합니다. 삼성전기의 제품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